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름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잠깐 캐논 거를 쓰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좀 별다른 흥미가 없었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곳저곳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좀이 카메라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저렴한데, 좀 사진까지 약간 좀 감성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유명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름은 로모그래피 심플 유즈 카메라라고 합니다. 뭐이 카메라는 일회용 카메라는 아니고 한번 찍고 나서 뭐 다른 필름들을 교체해가지고 뭐 계속 쓸수 있다라고 하니 금액이 저렴함에도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 오늘은 뭐이 카메라를 직접 찍어보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 부위마다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좀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 찍을 거에 대한 예고편이나 언박싱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뭐 요즘 필름 카메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 이 언박싱 영상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제품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스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저는 이제 블루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분홍색, 자주색 그 느낌의 카메라 하나랑 그 다음 흑백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마다 들어가 있는 필름 특성들이 조금 다른데 뭐 이번에 한번 찍고 나서 다음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뭐 끼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흑백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보시면 약간 셀로판 같은 게 있잖아요. 흑백은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랑 뭐 다른 색상 같은 경우는 이 셀로판지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이 제품을 찾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웬만한 사이트들에서 뭐 재고가 다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고 있는 사이트들을 좀 찾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렇게 생겼고 사진을 찍으면 네,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라고 여기에 겉면에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과자 봉다리처럼 이렇게 봉투 안에 들어있고 마저 뜯어보면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다행인 점은 한글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사용하실 때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보고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뷰파인더가 뭔가 따로 렌즈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좀 플라스틱만 덧댄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보면 뭐 렌즈는 기본적으로 뭐 31mm 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전반적인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네, 그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초점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한 1m. 1m부터 초점이 잡히고 그 뒤로 이제 무한대로 찍히다 보니까 뭐 따로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되게 밝은 환경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는 게 그나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만약에 어두운 데서 찍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후레쉬를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좀이 카메라만의 느낌이 좀 나오겠죠. 역시 조리개 같은 경우도 F9.0으로 해가지고 빛을 되게 조금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데서 만약에 후레쉬 없이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결과물을 못 얻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고 AA 건전지 한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연속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한번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한 15초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찍어보면서 그때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여기 위쪽 먼저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셔터 버튼일 테고,
여기는 필름이 몇장 남았는지 필름 카운트를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 전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렌즈가 있고, 그 다음 여기 플래시, 그 다음 여기가 화면 보는 거겠죠, 그냥. 그 다음 이게 플래시 버튼인데 아마 이걸로 충전해가지고 충전한 뒤에 셔터를 누르면 아마 플래시가 터지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셀로판을 통해가지고 사진 색감을 조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옐로우, 블루, 그 다음에 자주 색깔. 예, 이렇게 종류별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필름 감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컨트롤 할수 있는 거 따로 있고, 뷰파인더 있고, 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에 설명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을 뭐 갈거나 아니면 다 썼을 때 아마 감는 감개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으면 여기 필름 카운트에 2라는 영어로 글자가 뜨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촬영을 다한 뒤에는 어차피 필름이 다 감겨 있는 상태니까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 가지고 열고 여기 있는 필름을 현상소에 갖다 주면 아마 뭐 스캔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뭐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 찍기 전까지 좀 어느 현상소에서 좀 필름을 좀 인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 돈 부담 없이 필름 카메라를 처음에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사용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 그리고 언박싱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최대한 빨리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